배기관 너트를 풀어도 부러지는 법이 없잖아요. 진짜 잘 만들었던 차예요. 야, 20년이 지났는데도 촉매가 멀쩡해요. 이게 오일 찌꺼기예요. 이 당시 나왔던 차가 밸브 스템실에서 오일 소모가 좀 많았어요, 형상 때문에. 그래서 오일 소모가 증대된다는 점, 엔진 오일 소모를 잡으려면 엔진을 전체를 뜯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해요. 8만 킬로마다 밸브 가이드 위치를 조금 높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엔진이 어떻게 돼 있어? 각도가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오일이 이쪽에 많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기 밸브 오일 소모가 많은 엔진이에요. 신형 엔진서부터는 밸브 가이드 재질하고 형상을 좀 바꿨어요. 가이드 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옛날 차니까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독일에서는 그 전부터 생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2004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재고 차량으로 2008년도까지 팔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하나씩 계속 개선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나 보네요. 조금씩 바뀌었어요. 세컨드리 라인하고 몇 가지 흡기 매니폴드 라인이 바뀌긴 했는데 자연흡기의 끝판왕이자 내구도는 저질인 차량. 그래서 이 다음 엔진이 뭐냐면 V8기통 N63 엔진 나왔어요. 터보 다른 거. 거기서 개량해서 M5 가고. V8기통은 이 당시 때 잘 만들었던 엔진 중에 하나인데 오일 소모와 누유 때문에 차주분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엔진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네요, 또 엔진이. 옛날에 사장님도 이거 엔진 까면은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차처럼 좀 오래된 차들 있잖아요. 네네. 정비소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좀 꺼려하잖아요.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왜 꺼려하냐면 15년 정도 넘어가잖아요. 부품 수입사에서 물건을 안 갖다 놔요. 왜냐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갖다 놓으면. 팔려야 수입을 해서 갖다 놓는데 이것도 물건이 없어가지고 수입하는데 3주 정도 걸렸어요. 3주. 자주 나가는 부품들은 갖고 있기도 하고 센터에다 오더도 넣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없어갖고 독일에다가 발주를 했어요. 점점 없어지는 부품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렸는데 해당 파츠가 예기치 못하게 뭔가 부서져 있거나 그럼 추가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이 없어. 어떻게 해요?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묶이죠. 리프트 그냥 매달린 상태에서 계속 묶여 있어야 돼요. 또 3주를 기다리고. 네.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가 좀 까다롭죠. 단골뿐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든 싸게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보이잖아. 아, 그냥 싸게 아까 그 1편에서 보신 것처럼. 네, 어떻게 한번 발라볼까요? 발라보고. 아... 배선을 걷어내니까 좀 어지러운 게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얘는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엔진의 묘미는 M5G. S63 엔진이 제일 재밌는 엔진인데. 안에 어떤가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 심각하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쌓여있긴 해요. 이게 자연흡기지. 깨끗하다. 네, 밸브는 깨끗하죠. 네. 흡기 매니폴드도 오래돼가지고 철제 페인트가 다 벗겨졌네요. 이러면 흡기 누설되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그쵸? 다 깨져가지고. 네. 요 안에가 냉각 라인인데 요 안에서 잘 새요. 그리고 미션 뒤편으로도 떨어지고 워터펌프 순구멍으로도 많이 냉각수가 새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외부로 샌 흔적은 안 보이네요. 엔진 후면부 워터 자켓이거든요. 냉각 라인 일로 들어가요. 나중에 물 이렇게 새가지고 난장판이 되는데 수로가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수로가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굳이 의미 없는 데다가 커버링을 해놨다고. 이거 다음에 나왔던 N63 엔진도 뒤 수로 커버가 있어요. 고집을 부렸네요. 근데 나중에 신형, 완전 신형 엔진은 없애버렸어. 나가버렸어. 이 옆구리 브라켓 안 해도 안에 고무 실링을 집어넣었어요. 실차에서 작업하려면은 일이 어마어마해요. 저것도 봐봐. 요 안에다가 이런 걸 왜 만들어놨냐고 쓸데없이. 눈사람 모양에서 옛날 눈사람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근데 바꿔줘야 돼요. 나중에 질질 샌다고.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실린더 헤드예요. 그쵸? 여기까지. 네. 여기 T자로 또 나눠줘. 이렇게 나눠줘갖고 여기까지 가요. 다시 여기다 T자로 나눠줘. 오너분들이 제일 급한 데만 해주세요. 차라리 작업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맞닿는 면에 다 세는데 어떻게 제일 급한 부분만 해드리냐고. 안 되는 부분. 저희가 뭐 설계를 논할 건 아닌데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게 만들어졌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비를 하면서 힘들지만 힘든 대가를 비용으로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내 차값이 얼만데 그러면서 현실 부정을 하시죠. 이게 노크 센서예요. 엔진의 노킹을 감지해서 노킹이 되지 않도록 점화 시기를 조절한다. 오일 가스와 엔진 오일을 분리해주는 장치를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얘가 수명이 다 돼도 문제가 돼요. 오, 깨끗해 보이는데? 그럼 오일 소모가 세퍼레이터 때문에 그런 건 같진 않아고요. 반대쪽 것도 한번 빼볼게요. 100% 막 이거 갈면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반 오너분들이 경험만 가지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정품인데도 최초 출고할 때 씹혔었나 보네. 그렇죠? 접혔네요. 귀 접히듯이. 야, 찢어지진 않았어요. 원래는 오일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저게 터지면 소모가 갑자기 너무나도 심하게 증대되죠. 아, 이럴 줄 알았어. 혹시 겨울에 엔진 작업을 준비하시거든 여름보다는 못해요. 겨울에 하는 게 이게 아무리 조심해도 부러지고 그렇죠. 접착할 때도 안 좋아. 이게 안 빠져서 오일 슬러지는 많지 않네요. 이게 편심축인데 이게 나중에 마모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야, 안 달았어. 편심축도 여기 양정이 많이 다르면 흡입 밸브가 덜 열리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잘 쓰셨네. 자, 볼트 나사선이 망가진 건 아니네요. 아, 멋지다 근데. 너무 상남자셨어. 아, 조졌네 이거. 가너스 압력을 제어해주는 캠치육의 진각, 지각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망에 오일 슬러지 보이죠? 보여요. 그쵸? 네. 저런 오일 슬러지가 안에 내부에 끼고 막으면 바누스 압력 제어가 안 됩니다. 아, 완전 경화됐네요. 네. 얘는 더 이상 고무가 아니야. 차라리 고무를 넣지 말고 실리콘으로 절입을 했다면 내열 실런트로 도포된 접합 방식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다 이런 거 없애버리고 내열 실런트 접합 방식을 다 바꿨어요. 엔진에 비해서 되게 짤막하죠? 네, 쇼다리네요 완전. 점화가 네 군데 문어발처럼 되게 돼 있어요. 플러그도 교체할 거예요. 와, 워터펌프 골문 거 봐요. 부식된 거예요? 네, 부식되잖아요. 와, 바꿀 겁니다. 이 파이프 안에 실링이 터지면 일로 와봐. 딱 이 구멍에서, 이 구멍에서. 저 조그만 구멍이요? 네, 워터펌프에 새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 걸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엔진 뜯어야 돼요. FM대로 하려면. AM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 구멍을 막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안에가 터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건데 막아도 어느 시간이 밀봉은 또 돼요. 정상적인 수리 방법은 아닙니다.
2000년도에 수입될 때 있잖아요. 오일 교환 주기는 27,000km였습니다. 27,000km요? 네. 잘못 들은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돼? 엔진오일 잘 안 바꾸니까요. 엔진오일에 누유방지제 기본적으로 첨가되어 있는데 수명 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일 소모되죠? 경화되죠? 엔진 슬러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엔진 망가지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BMW 내부 공지 문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그룹에서는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17,000km를 넘기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도 27,000km의 오일을 갈게 했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BMW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 하드파츠 고장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터보를 달고 출력을 올리면서 기계적 고장들이 늘어났는데 이 당시 엔진까지만 해도 기계적 파손보다는 엔진의 결합부들 누유, 그 다음에 엔진오일 소모, 냉각수 누수 때문에 차주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엔진이에요. 기계적 고장 요소보다는 누유의 중점으로, 냉각수 누수의 중점으로 수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수리해놓으면 그래도 좋게 한 10만 킬로 이상은 더 타시지 않을까 싶어요. 결합부들이 누유가 워낙 많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닦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3부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탈거했던 부분, 오염됐던 부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는 또 오버홀을 맡기로 했잖아요. 그런 일정들을 좀 맞춰야 되다 보니까 조금 혹시라도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형 7 시리즈가 새 차가 돼서 나가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